안녕하세요, 새댁균입니다. 오늘은 영동장에 혹시 쌀이 버섯이나 뭐 능이, 송이 이런 자연산 버섯이 나와 있는지 제가 오늘 영동장으로 왔습니다. 영동장 와서 한번 다른 영상은 참고적으로 하고 송이 뭐 능이 이런 게 나왔는가 집중적으로 살펴봐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바쁜 일정이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동장으로 한번 제가 쭉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감사한데 송이 있어요? 송이 좀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송이가 나 지금 벌써? 저 서천 송이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 쓰게요? 30. 이게 몇 그램이에요? 요건 2kg. 제가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영동장에 이렇게 왔는데 송이가 1kg 500 있는데 설천면에서 땄다 그러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나에서는 전문 산에 다니는 저와 마찬가지지만 송이 자체가 지금 안 나는데 설천을 이야기하면서 갖고 나오는데 채취한 지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와요. 영동장 보러 왔지 뭐. 뭐 먹고 왔어요? 아이고 요거 요거 하고 고구마 갖다. 고구마 줄거리? 예. 다리가 좁아서 조금 가죠. 안성 아줌마도 여기까지 왔어? 안성 아줌마도 여기까지 왔어? 아닌가? 닮았네. 무주 아줌마 하나 왔어. 주차장에 살던 사람. 옛날에 주차장에 올병이 살던 사람. 정부지를 어떻게 이렇게 따듬고 있어? 따듬어야 빨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비 왔다고 싫었구만. 이거 한번 둘러보고. 아니, 걱정하지 마. 네, 가셔. 잘하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뭔 콩이에요, 이게? 전부요. 맛있는 거. 이 척하만 건 파시고. 밥에다 넣으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철밥 같은 데도 넣고, 냉동 같은 데도 넣고. 송이는 안 갖고 오고, 맨날 이제 대추만 갖고. 아? 아니, 송이 못다? 싸게 팔아. 자두는 다 팔았어. 저기 송이 받나요? 네. 아이고 설천 송이랴. 그래 내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속으로 들었어. 아들이 송이 장사요. 우주 와서 매일 다른 거 있어. 언니 이거 보자고. 다른 거? 이거 얼마야? 만원. 밥장에도 안 사겠네. 사가 대추가 맛있던. 아니 어머. 여기 또 우리나라 까는 것 같아. 거기 땅도 이렇게 좀 까매졌잖아. 거기 설천에서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30만 원. 아들이 송이 장사요. 나도 전에 거기 한 사람이랑 갔었는데 아저씨가 잘 샀어. 어땠니까? 이 아저씨 그것이 나 가져와서 잘 샀다. 거기 산에 알살이 안 가봤어. 그것이 물이 죽어갖고 뿌리가 돋아가지고 올라오려면 아직도 열흘 이상 있어야 하나라도 올라와. 내가 12번 갔는데 내 자리 12번 갔는데 독버섯 땄나? 독버섯 땄나? 독버섯 땄지. 예. 독버섯
부동산 친구가 갔는 밑에 거서 줬더래. 부동산 친구의 사과 대충? 누님은 가령 언니랑 거 같이 안 갔지 집에서. 가봤자 성도 없어. 신발값도 안 나와. 맨날 쫓아다녀. 옛날에 땄던 걸로. 어제 그 항상 따는데 갔는데 뭐 발바닥이 뭐. 하나 되면 쫓아가고. 알밤이 한 자루 얼마씩 받아요? 네? 한 자루 얼마씩 받아요? 2만원. 2만원? 삼키가 엄청 좋아, 밤이. 예. 밥을 찾는 자리 다 닦아주고. 그럼 봐야지. 아니, 이거 사자, 아니야. 이거. 아, 오늘 송이 나온 거 잘 보십시오. 설천면에서 송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무두사람이고 설천을 자주 가는데, 설천에 송이 단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십시오. 꽃추는 시세가 16,000원, 17,000원, 15,000원 이렇게 가지가지 있습니다. 아, 시송이가 이거 어디 거예요? 북산이에요. 아, 어디에서 나와 이게? 경상도. 예? 경상도에서 나와. 경상도. 아, 단또 누구라고? 경상도에서 갖고 왔어 이거? 지금 강원도에서도 일부 조금뿐이 안 나는데. 엄마나 구경이나 해보자. 아니 송이가 어떻게 나오지? 그 이게 한 개 두 개 나오는 거. 1kg 담은 거? 양파. 양파 3,000원. 3,000원? 예. 1kg 담은 거 이게? 1kg 아니야, 500g. 500g? 고추는 제일 좋은 게 얼마 쓰게요? 16,000원. 제가 한번 지금 이렇게 돌아봤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송이를 팔고 있습니다. 송이를 팔고 있는데 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선택해서 사셔야지. 아, 또 일부 중국산도 있고 북산은 현재 이쪽 지방에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오는데 송이가 이 영동시장에는 이렇게 지금 두 분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은 밑에 칼로 삐진 표시가 있습니다. 칼로 이렇게 아, 흙을 이렇게 삐진 것이 있고 또 새카만이 지금 아주 오래된 건데 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북산하고 중국산하고 아, 잘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사셔야 됩니다. 잘못 사면 중국산을 고가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드십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주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십시오. 그러고 국산은 깨끗하니 송이가 싱싱하니 좋습니다. 아, 지금 나온 동은 뭐 강원도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송이가 새까만 거 아,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구입하십시오. 제가 영동에 지금 나왔는데
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가을 버섯들은 아예 안 나왔는데 아, 송이만 지금 뭐 네 상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네, 한번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아, 자연버섯 취급한 우리 아줌마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다 돌아봤는데 아, 두 집이 아, 영동에서 처음으로 아, 송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이 판매하고 있는데 아, 지금 정보로 하면 저 무주 금산에도 없는 송이가 영동에 있습니다. 영동에 있고 전문가들이라면 잘 보시고 사십시오. 아, 중국산 같은 경우는 흙을 깨끗이 털었다는 거나 아니면 밑에 칼로 이렇게 흙을 삐졌다던가 아니면 송이가 오래돼서 새카만이 몸통이 새카마고 머리가 새카만다 아, 이건 100% 중국산입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아, 모아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점도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 뭐 송이 시세는 여기서 지금 1kg 괜찮은 거 지금 30만원 얘기하는데 전국 송이 시세는 지금 강원도에서 오늘 날짜 3등급 벌레 먹고 핀 것이 1kg에 30만원 합니다. 30만원 하고 2등급이 지금 강원도 시세가로 해서 60, 1등이 뭐 120 이렇게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등급이 30만원 요즘도 참고하십시오. 지금 금산 이쪽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거 송이는 이거 금산에 올라오고 또 예, 무주 거창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쪽에는 송이 자체가 없습니다. 송이 자체가 없는데 낮은 지역이 충청 북도 영동군에 송이가 있습니다. 고점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건강하십시오.